와 미쳤다. 아군 중전차. 본격 전차전인가? 와. 전투기, 전투기, 전투기 인커밍! 전투기 봐. 전투기 하나 날아갔네. 전투기 또 날아갔어. 바보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야들 엄청 손해봤는데? 엄청 죽었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엄청 죽었어, 진짜. 완전 파괴. 와, 몇 명이 죽은 거야, 도대체? 어, 엄청 손해인데? 열받아서 온 거예요? 아, 얼마나. 그때 야, 우리가 뭐, 야, 누구죠? 우리가 그때 누굴 털은 거지? 봅시다. 뭘 했길래 야가 열받아서 때려온 겁니까, 도대체? 아. 또 신면날 터셨구만. 이 한 명 한 명은 뭐예요? 스나이퍼는 이건 뭡니까, 이거? 이거 그거예요, 혹시? 그 함정 작동시켜 놓은 거예요? 어, 함정 열기? 아, 작업! 난 또 함정 열기인 줄 알았네. 어, 이럴 수 있거든요. 함정 열기라고 상대편에, 그니까, 어, 자기가 자기가 돈을 다시 지금 함정을 정비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함정 일부러 다 걸리는 거예요. 어, 그럼 돈이 엄청나게 나가요. 갑시다. 병사 준비된 것 같고, 총원 병사가, 보자, 탱크 두 대에다가, 사격수 36명, 이탈리아 특공대 36명, 마차 3명, 서사포 3대, 게틀링건 2대, 포격기 1대, 어택! 자, 보자, 10만원 친구, 다음 생에 보자고. 이건 뭐야? 14,000원? 털까? 이게 로마의 군사력이에요. 로마가 병사 수가 진짜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야, 병사 수 한, 뭐야? 용도 두 마리 되네, 이제? 성 업그레이드 하셨구만. 22만원입니다. 어, 22만원 액기 됐어. 이거 말고 좀 가끔가다 좀 맛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맛있는 친구들. 어, 대박판 흔히 가는 대박판. 어, 근 야 왜 뭐냐 방탑이 안 보이지? 하나 둘. 아, 곳곳에 숨겨놨구나. 어서오세요. 배터리 갈고 온 순간 복해요한테. 어, 본캐는, 본캐는 아니지만 그냥 센캐입니다. 어, 제가 키운 놈은 아니지만 어, 센캐입니다. 종의 시대, 산업시대에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6, 아 16에다가 19, 그리고 센터 중간 뚫고 여기다 병사가 쌓여있나? 베이스에 병사가 없는 거 봐서 카라벤이 병사를, 뭐냐, 자원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귀찮아! 아, 대박 나와요. 50만짜리. 한번 리서치 한번 해볼까? 16패스. 리서치를 계속 해보자고요. 오늘 매칭 결, 매, 뭐냐, 매칭 결과가 대박이면은, 크으, 난리 나는 거지, 또. 일단은, 한 10만원, 20만원 아니고, 난 볼 필요도, 어우, 30만원. 보자. 30만원. 이거 하나 쓰리죠. 어, 뭐, 별다른 건 없긴 한데. 박격포 보호 쓰고 사보타주 쓰고. 아니야 아니야, 지금을 재물로 바치면 더 좋은 게 나온다. 재물로 바친다. 아, 재물로 바치면은 더 쓸만한 게 나온다니까요. 어, 믿어보세요. 어, 믿어보시란 게. 어, 요런 친구들을 재물로 바치면은 더 훌륭한 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추천과 절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아침에는 30만원짜리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아침은 이제 평화조약이 풀리는 시간이 많아갖고, 풀리는 애들이 많아서 좀 대박인 친구들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것도 오랑캐 플레이 할까? 들이대요? 아니야. 아니야. 재물을 받으면 분명히 나와. 나온다고 믿습니다. 비엠을 아주 그냥 믿습니다. 3만원 개몽시대 하셔도 됩니다. 매달 낮춘 중이니 놔둬요. 저는 싹쓸이를 할 겁니다. 30만원 30만원 저거 로마 36마리요? 얻는거야? 왼쪽 오른거 왼쪽 오른쪽 총 들고 있는 놈이 2마리나 되네. 야는 뭐야? 성벽이 없잖아. 뭐지 훌륭한 친구는? 안했? 오른쪽은 보병 잡는 용이고 왼쪽은 건물 부수는 용입니다. 한국은 별론가요? 힘듭니다. 어려 별로진 않은데 힘들어요. 함정이 많아가 딜될 데가 없네. 이거 뭐야? 와우 이 친구 뭐지? 투석기가 레벨 1! 이 얼마나 훌륭한 친구인가. 가자 수석기 공격 개시 제압 완료. 야 화살 데미지 이거 맞네? 자 그러면 가볼까? 어디부터 밀어볼까? 자 갑시다. 복격기 투입! 블루무 시대는 다음 패치대 나옵니다. 공격 개시 야야야야 왜 굳이 저로 가는거지? 안되겠군. 안되겠어. 쏩시다! 공격 개슛! 이건 그냥 싹 밀어도 되겠다. 로봇이들은 언젠간 다음 패치 때 나온다네요. 자 보자 딱히 지도할 만한 거 있나? 일단은 딱히 건드릴 건 없고 일단 이거 잡고 공격 개시 쾅쾅쾅 헤드샷. 자 중앙 밀쳤다가 자 포격기를 보내볼까. 포격기 출동 개시 야 갱판이다 갱판. 레디 액션 격파 완료했습니다. 진면하게 놀아보자고. 자 불가사의 건물 공격 개시 야 튼튼하네. 왼쪽에서 두번째 세번째 유닛이요. 나쁘지 않아요. 야들이 이제 건물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런 병력 3명 1명 너무 약한 알 털었나? 너무 약한 알 털었나요? 그 나쁜 친구인데? 엄청나죠? 그러면은 고작 3명 죽고 병사는 다 돌아옵니다. 짜잔 부대가 돌아왔다. 딱 4명 죽고 양성하는데 5초밖에 안 걸려요. 왜냐? 얼마 안 걸립니다. 저런 거 해봐요. 짜잔 훈련의 축복 더 70% 감소. 자 병사 양성 끝 갑시다. 특수 유닛이요. 최초의 왼쪽에서 두 번째 총병이 특수 유닛입니다. 몰랐지요. 왼쪽에서 뭐냐 두 번째 이 유닛이 이탈리아 특수부대 로마의 특수 유닛이에요.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 그 창 들고 댕기는 아들이 이렇게 돼요. 총 듭니다. 나중에 특수부대 돼요. 멋있지요. 이것 때문에 산업시대 산업시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은 뭘 먹어볼까? 이런 훌륭한 친구를 보았나. 야 갈까? 각 나왔는데 좋아. 투석기 뭐냐 대포 3방이면 적 부사질라나? 안 부사지겠죠? 그러면 일단 보병은 미천을 좀 깔아놓고 폭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택! 그리고 소총술 어머니야 뒤에 몹출 보내고 다음에 이제 투석기 다음에 여기다 보호까지 보호를 걸어주는데 시간이 없어?
자, 소총부 투입. 그러다가 게틀링은 두 명, 그리고 소총수 나머지 다 보내고, 자, 볼을 걸어라. 자, 그래주면은 무적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아요. 공격 개시! 나이드 샷, 나이드 샷. 쏙쏙 밀어. 회복하되는 마차입니다. 마차입니다, 마차.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 마차가 이제 회복을 시켜줘요. 야, 밑에 없지? 오케이. 공격 개시. 보루는, 오,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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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루.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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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됐어, 됐어, 됐어. 집에 왔어. 깨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고! 보루 약해요. 아, 비행선 터질까봐. 비행선 터질까봐 시급하겠어요. 이겼네. 아, 이겼네요. 터트려라! 좋아. 폭격을 도와주지. 공격 개시. 파괴 완료! 이게 바로 로마다! 그냥 그 나라 그 레벨업 그 연구 다 이어서 하는 게 혁명입니다. 그냥 다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승리! 비행선은 뭘 조심해야죠? 대공타워! 대공타워, 다음에 화살타워, 다음 보루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은 비행기는 찢겨져요. 그냥 사라집니다. 보호가 없으면은 전투 자체가 힘들단 말이야. 특히 성! 가끔가다가 이제 성 작살 내려고 제가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성한테 찍히더라고요. 직원? 왓? 없지 않습니까? 보호도 지금 없으신 분이. 직원이라니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한국 산업시대 뭐 나와요? 아직까지 산업시.. 아, 산업시대는 이제 의병 나옵니다. 독립군 의병 나옵니다. 와우, 어디세요? 이탈리아 특전.. 뭐냐, 특수부대를 보냈고, 본격 파병부대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해도 되겠다. 빨리 양성해! 병사를 쏟아낸다. 뻔, 뻔, 뻔. 아, 전술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없는데. 크라운이 몇 개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완료하는 BM. 자, 좀 쓸만한 거 있나? 활성화, 활성화. 좋았어. 자, 됐고. 사보타주 완료했고. 용병의 야영지. 아, 주말에 와이프가 크라운 3전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스타터팩은 꼭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암 안 걸리시려면 스타터팩으로 시작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아, 내기를 했어요. 뭐 제가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없다면은 출발하도록 하지요. 병사를 요청합니다. 하이 BM! BM 말고 BM! 패밀리의 영광을! 좋았어. 아, 내 기름, 내 기름. 아, 방금 영웅 클릭하던 기름이 쑥쑥 빠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눌렀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눌렀습니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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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계속 밀어보죠. 자, 5천, 5만 6천원. 이거 갖고 목숨을 걸고 싶진 않으니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 기름이 쑥쑥 빠져요. 그러면은 기름을 한번 보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또 어제 나왔던 그 대박판이 나와야 돼. 거대한 대박판. 거대한 대박판이 나와야 합니다. 돈이 적어도 좀 많아야 돼. 한 2-30만원? 1-30만원. 4만원하고 택도 없어. 지금 매달 너무 낮추셔갖고 가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메달을, 와우. 30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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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갑시다. 어디부터 들르는 게 좋을까? 박격포. 박격포 3차. 아크로폴리스에서 출발하자고. 오케이. 출발! 그렇구만. 둘, 영웅, 영웅, 그리고 보호! 박격포 공격! 야야야, 왜 여기서 나와! 오! 성 건설 중이야! 이런! 감사합니다! 야, 성이 건설 중이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와, 10년 감소했다. 오, 성이 건설 중이네. 터뜨려버려. 반갑습니다. 포격하러 왔습니다. 격파 완료. 일단 중앙 찍고 저거부터 제끼자고. 좋았어. 좋아, 뭐 모아놓고 다시 적군을 제거합시다. 이제 뭐 우리의 방해될 만한 건 없지 않나? 보루가 좀 있긴 한데. 아이, 터뜨려버려. 김리의 본성. 아, 좋습니다. 포격 개시. 야, 핵쟁인가? 뭐가 이래 붙어있지? 아닌가? 내가 잘못 본 건가? 자, 이제 빨리 조곳을 터뜨려버려! 투입! 이동포탑 사격! 됐어. 게틀링 건 두 명. 나쁘지 않네. 비행선만 안 날려먹으면 뭐 손해는 안 나니까. 우리는 비행선만 날려먹지 않으면 됩니다. 비행선이 정말 중요한,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비행선만 날려먹으면 먼지선 해도 손해는 안 나요. 성은 뭘로 공격하나요? 탱크! 사삭포로 공격하면 됩니다. 한 번 더! 공격 시작! 격파 완료! 승리! 아따, 좋은 것 감사합니다. 어, 근데 산업시대는 30만원 벌어도 번 것 같지가 않잖아. 젠장. 아, 전 준세지만 20만원 이하는 안 들어가요. 귀족이시구만. 배가 불렀구만. 비행선 현 비현실적 아님? 예? 뭔 소리를 하는 거죠? 비행선이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요? 저게? 독일 키로프 비행선 쳐보시죠. 인터넷 검색창에 키로프 비행선을 치시면은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키로프 비행선이라고. 여따구로 생긴 뭔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그 뭐냐 독일이 그 뭐냐 정찰용인가? 그걸로 비행선을 쓴 걸로 아는데. 키로프 비행선 레드 얼렛. 비행선 기술은 비현실적인 게 아니고 진짜 있어요. 정찰용인가 뭔걸 그 뭐냐 여행용인가 그 뭐냐 그걸 쓴 걸로 알고 있어. 나와요 비행선.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은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짜잔. 비행기보다 비행선이 좋나요? 비행선은 비행기는 그러니까 전투기고요. 그러니까 전투기고 비행선은 폭격기예요.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이거는 그러니까 랩터고 이거는 B2란 얘기죠. 굳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쉽게 해서 비유를 한다면은 폭격기는 랩터 22. 그 다음에 비행선은 B2 전략폭격기. 이제 비행선 관수를 옛날보다는 잘하죠. 아래 뭐 훈련선 버그인가요? 뭐 어떤가요? 아, 병사 뽑히는 거.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훈련의 축복이라고 훈련 그 뭐냐 그 훈련 시간을 단축시키는 버프인데 77%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방송하는데 제가 또 버그를 쓸 리가 있습니까? 버그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요? 아 이거 이건 버그 이거는 버그일걸요 아마. 봅시다. 이건 버그인 거 같네요. 됐어.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이거는 버그 확실해. 이건 버그야. 자 됐네요. 아 난 또 이거 빨리 뽑히는 것 때문에 그 버그를 간 줄 알았네.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아무리 좋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12초에서 안 움직이고 있어. 뭐야 이게? 12초에서 아무리 안 움직이고 계시는구만. 저러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됐. 버그를 쓰신다고요? 왔다 박? 아니요 버그에 걸렸다고요. 나중에 핵 하나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대박이겠다. 클릭 버그. 그리고 이제 방사능 때문에 못 쓰는 거지. 그건 올 복수용이지 복수용. 방사능 때문에 장원이고 뭐 하나도 못 쓰는 거죠. 그때부터 폴아웃이 시작되는데. 좋아 마음대로 넣어버린다. 좋아 좋아. 아 그래요? 스나이퍼님은 이걸 모르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스나이퍼님은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제가 비자금 50만원을 집어넣은 건 아무것도 못 본 겁니까? 그걸 왜 넣었습니까? 비자금입니다. 스나이퍼님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계화 시대 보면은 일단은 전차부터 시작해서 전투기를 봤을 때 2차 대전이거든요. 거기다가 뒤쪽에 보면은 이게 전세계를 땅 따먹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게 그대로 매부 저 길드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글로벌 시대 때는 길드전과 그리고 잘못하면은 글로벌 시대 때만 길드전이 참여할 수도 있어요.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글로벌 시대들만 이제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잘못되면은 수 틀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닭다리라니 거기가 냉장고입니까? 네 여기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처럼 생겼어요 이거 봐. 거대한 뭐냐 여 봐 여 여 뭐 프레 뭐냐 프레이세서고 프레이 그 센서고 여기 냉장고 문 그리고 여기 온도 조절계 있네. 냉장고네. 네, 자원을 종류별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300개가 취소할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기름하고 금화하고 식량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주시대까지는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질 많이 하면 가나요? 현질을 하기만 하면은 그 산업시대를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실력에 따라 현질을 얼마 해야 될지가 틀리죠. 이건 30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한 거는 30만원이에요. 이 계정은 30만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몇백만원 모아도 이 정도 효과 못 내는 사람이 천재예요. 천지 빛거리입니다. 진짜 제가 흔히 봤는데! 이런 미친. 와다박? 어택! 그냥 뚫는다! 그냥 뚫어버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뚫어버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뚫음이 뭔지 보여주짓? 좋아. 공격각이 나오는 곳을 터뜨려버리겠군. 가자. 증원을 보내라! 공격을 깨버려! 오케이 격파. 자 저거 잡아주고 저건 내가 마크한다. 비행선 출동! 까따따 왜 일로 들어오니!
딴 나라 나올 가능성이야. 모르겠네요. 아, 밀어버리는 게 이득이에요. 오케이, 밀어버립시다. 와, 이번 판 막장인데? 진짜 하드 막장이 뭔지 알게 되는데 이거 심각하거든요. 병사가 반파됐어. 와우, 병사 반파라니. 엥, 비행선 어디 갔대요? 클릭을 했는데 여기 궁수타워 가득한 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일로 요청을 했는데 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승리 아닌 승리를 했네요. 망했어요 그냥. 미운 인디언으로 하면 되나? 와, 34초 남았다. 더 틀어버려. 47,000원에 비행선을 깨먹었다. 와우, 와, 멋있다. 망했다. 이런 젠장. 26,000원의 생산비용. 와우, 비행선 1시간. 자, 그러면은 보자. 10명이 있죠. 10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자 어디 갔노? 여기 있구나. 자, 섬을 잡아서 식량을 충당하라. 여기서 산업시대 때 사슴 잡으면 얼마 주지? 돈을 더 주더라고요. 아, 기다려봐요 스나이퍼님. 기다려보란께. 이유가 있어. 오케이, 3200원 받는구나. 자, 그러면은 저는 이걸 찍어놨으니 도망간다. 수고이데스네. 수고이데스네. 1쳐놓고 생산 눌러놓고 1시간 기다리기 귀찮으니 도망간다. 보자, 이번에는 무슨 캐릭을 해볼까? 아마 이게 그거다 싶다. 이게 지금 뭐냐, 고전시대 탈라는 부캐다 싶다. 이거는 아마 프랑스인가? 로마인가 아마 그럴거예요. 초반에는 로마가 좋더라고요. 진짜 로마 초반에 궁병하고 섞였으니까 쓸만하더라고요. 좋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파밍만 해도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야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해서 넘어가려고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업그레이드만 해도 최대 업그레이드까지 가더라고요, 애들이. 강화사수. 돈이 남아, 그리고. 사냥 안 하고 야는, 그니까, 언니 전, 이렇게, 뭐냐, 이렇게 전투만 해서 키워놔요. 야는, 그니까, 야, 이렇게 이제, 파밍만 해서 키워놔. 잘 크고 있죠? 생각보다 잘 크더라고요. 철기시대 때 업그레이드 다 하고 야는 차근차근 올라갈 겁니다. 한국북해요. 슬라이프님 계정은 마루타잼. 다이조브! 한국북해도는 없습니다. 아니다, 아, 있나? 일본 부캐인가 한국 부캐인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BFBM002라고 001 말고 2가 있는데 그게 아시아 계열이다 싶다. 중국인가 일본인가 한국인가 기억이 안 나. 나중에 연결해 놓을 건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차피 부캐는 급할 게 없으니까. 부캐는 그냥 본캐 예비용이니까 천천히 넘어가면 돼요. 도대체 천사 급할 게 없죠. 부캐인데 부캐를 씹 길드전을 나가 뭐 싸워 붙을 것도 아닌데. 부캐는 천천히, 본캐는 빠르게. 그게 모토입니다. 부캐는 천천히, 본캐는 빠르게. 천천히 해도 충분히 지금 업그레이드 할 돈이 나오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부캐를 캐야도. 사가주 감사합니다. 사가주. 무역 저장고에 공간이 부족합니다. 경제 무역 저장고. 무역 저장고를 여기다가 하나를 깔고 싶은데 여기는 와서 건설이 안 돼. 넘어가고 여기다가 하나 지어야 되나?
아 이거 이거를 땡겨야겠다. 자 이거를 땡기고 이거는 부캐입니다. 그러니까 부캐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이제 생각대로 천천히 이제 그 태클을 타서 올려주시면 돼요. 굳이 저도 이제 부캐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빨리 올라갈 필요는 없더라고요. 굳이 올라가봐야 뭐 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에 한 번씩만 관리를 해줘도 충분히 시대에 다 탑니다. 혁명하면 어느 나라가 재밌나요? 현재 그리스면 어느 나라로 혁명을 하든 다 재밌어요. 로마, 프랑스, 뭐냐, 독일 셋 중에 한 나라, 혁명하시면은 재밌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디세요? 혁명할 거면 적어도 한 화약이나 개몽 이상 올라간 다음에 혁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혁명을 해봐야, 적응 못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12시 땡! 그렇지. 네드님은 정확하게 내 의도를 알고 있다. 12시 땡!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2시에 추천 한 번 딱 하고 방송 시작해서 추천 한 번 딱 하고 얼마나 깔끔합니까? 깔끔하잖아. 깔쌈하잖아. 그건 그렇고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병사를 양병을 못하네? 이게 뭔 소리야? 됐어. 병사를 모집하라. 5, 13 어허 부족하다. 그럼 털러 간다. 야 추천이 잡잖아구나. 추천 업 추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방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와 그냥 지금은 바빠. 일시적 오류 왔다 빡 일시적 오류라니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일시적 오류라니 흑유 젠장. 이야 추천이 짭짤하구나. 추천잼. 자 22만원 자 본캐를 밖에 던져놓으셨으니 이건 제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병사 나오네. 이러면 곤란한데. 이야 병사가 쏟아지는구만. 와 올클리어 했나? 참 잘했어요. 도장이라도 찍어주고 싶구만. 공격 어그로 끈다 실시 병사 보낸다 실시 터트려라 쿵 미천수행 끝. 탱탱 야 귀엽다. 탱탱탱 야 귀엽네. 이 친구 귀엽구만. 아주 훌륭한게 귀엽구만.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아 좋아 내 본질은 왜 이렇게 허탈해 보이지? 그래요? 좋지 않아요? 좋을 것 같은데. 아 잠시만 나 식량 가지러 왔지? 식량 못 가져가면 우리 굶어야 되네? 와우 식량 벌기가 이렇게 힘들었었나? 어떻게 골드는 있는데 식량이 없을 수가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2,000원? 돈이 없잖아.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자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지금 식량이 없어서 BM국이 지금 빈곤하거든요. 보병한테는 식량이 기본인데 식량이 없어. 와우 다 뽑을 수 있나? 톡 한 명 딱 못 뽑아. 와 장식품이요. 자 지금 저는 블루색 블루색을 쓰고 있습니다. 블루색 맞나? 아닌가? 모르겠어 기억 안 나. 윈드로던가 블루색인가 그거 쓰고 있어요. 장식품 금고에 닭다리가 들어가 있고 금고에 닭다리가 냉장고잼. 본격 냉장고 안에 닭다리가 들어가 있군요. 이제 그만 여우면은 냄새나서 이제 못 뺀다 이제. 여러분 추천 잠시 후에 지도해주세요. 때릴까? 우리 아프리카 때릴래요? 잠시 후에 지도해줘. 맞을래? 내일 야자에 대해서 매일 몇시 방송하나요? 방송은 7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시에서 8시 방송 시작해서 먹고 놀고 맛보고 즐기고를 즐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식량 받으러 왔어요. 식량 돈 내놔. 아니 식량 내놔. 식량 주세요. 식량 가지러 왔습니다. 좋았어. 식량이 쌓이고 있다. 맞나? 식량 쌓이고 있는 거 맞아? 왜 얼마 안 나오는 느낌이지? 달려라. 다 식량이 여기 있구나. 본부에 있네. 왓 아니네. 식량 여기 있네. 오케이. 저것도 먹어 치워버려.
수비병 나오기 전에 저 뭐냐 농가 깨라. 안 돼!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아,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4 3 2 1 땡! 어그로! 하나 둘 셋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저도 한 2만원은 버려야. 그렇지! 집에 간다! 지금 식량 벌러 왔습니다. 식량이 100원도 없길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식량을 벌러 왔습니다. 드디어 풀병으로 다 채웠군. 아니면은 이거 유치를 기다릴 동안 이거 주관해버릴까? 400기가 필요하네. 하하하하. 메달을 끝까지 올려볼까? 메달을 올려서 저걸 해먹는 게 낫겠나? 범민준! 좋습니다. 병사를 드리지요. 이게 크라운을 빨리 벌려면은요 이게 그걸 올리면 돼. 매달 2200개를 획득하면 200개를 줍니다. 크라운을. 그리고 왕국 리그에 참가하기 4번 하면 250개 줘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메달이나 이제 좀 많이 주는 크라운을 좀 많이 주는 뭐 그런 미션들이 존재합니다. 알고 있다면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뭐야? 열이? 오케이. 열이가 완료됐어. 데미지가 더 세지겠네? 이 40만원 모아갖고 뭐냐 탐사 눌러놔야 되나? 야 근데 벌써 4시간이 지났나? 와 방송한지 4시간 지났네요. 자 수비 성벽 일단은 기초 연구는 다 했는데 기사도 30만짜리 이걸 하나 냈구나. 바로 개몽 가시네요? 아니 못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6일 걸리 7일 걸립니다. 방금 눌렀고요. 7일 걸립니다.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습니다. 개몽은 도대체 개몽 7일 남았다? 개몽까지 7일 남았습니다. 이제 개몽 다음이 산업이니까 설날 지나고 설날이란다. 추석 지나고 한 11월달? 아니다 한 10월 지금 9월이죠? 11월 아 10월 한 20일? 20일이면 준비 다 하고 아마 산업하고 있을 것 같은데? 10월 이거 딱 한 달 한 달만 걸리면은 개몽시대에도 준비 다 하고 충분하게 이제 산업시대에서 놀아 먹고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이요? 열이 올렸습니다. 열이를 올렸어요. 열이를 올려놨습니다. 그래도 당부당부를 하셔서 열이를 안그래도 올려놨습니다. 두명! 2단계 알겠습니다. 그럼 80만원을 모아야겠네요. 80만원 금방 모으지롱. 금방 모으지롱. 없애라! 금방 모아요. 식량인데 뭐 식량 80이야 금방이지. 야 수비형 너무 튼튼해. 궁수가 없으니까 역시 밀리네. 화성총 뭐 총사라도 들고 와야 되겠다. 2단계까지 하면은 12시간 80만원 와우 와우 놀라워라. 놀라워라. 열이가 이제 12시간 걸리고 지속 축복시간 50% 증가. 세번째는 그거죠. 겔라 수배손 장복배 4명 축복 활성화. 크 멀었다지. 아직 멀었어. 비엔님 개몽 가시면 맨살 깨지고 많이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래도 똑같이 아마 저는 오랑캐 짓 하고 있을걸요. 아마 저가 오랑캐로 있잖아요. 끝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추천과 절차 무시 부탁드립니다. 절차? 지금 절차 되네요. 절차 추천됩니다. 추천과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보자. 몇 개입니까 지금? 잠깐만 이게 보자. 이거는 대충 공격해놓고 터덕? 추천 20개면 없어진단 게? 추천 20개면은 앞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추천 20개 누르면은 가려놓은 거 없어져요. 그게 아니고 그냥 추천 20개 놀랏? 그건 추천은 기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추천은 기본! 질차든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헷! 톡! 15개 아직 멀었어? 하나 둘 타운센터 중간에 있지? 자 그리고 이제 뭐냐 농지는 저 옆에 있으니까 농지 갈고 하나 둘 자 앞으로 3개. 아 우리 방이 오늘따라 오랜만에 방송해서 단합이 안 나오네. 단합이 안 나와 단합이. 원래 우리 추천 타임은 1초였습니다. 1초 1초만에 다 끝납니다. 자원 좀 8만원
금고도 밤밖에 내야죠. 엉기면 자원도 좀 털어 가야겠다. 끝! 아, 추천 눌러주신 투몰 한 분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우리 방 단합이지. 빠르게 끝난다, 빠르게. 뭐든지 빠르게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끝! 전투도 빠르게, 추천 타임도 빠르게. 뭐든지 빠르게, 빠르게. 자, 그러면은, 보자. 대충 이제 병사 양성해놓고, 내일까지, 내일 지금도 해봐야, 지금은 남은 게 없으니까. 일단 열어놓고 자면은, 자면은 이제 내일쯤, 보자. 8시간, 3시간, 4시간 연구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사냥 계속 돌려야겠다. 지금 돌리려니까 털릴 것 같아. 지금은 4분의 1이니까 지금은 넣어놓은 게 12만원, 4분의 1이니까 한 3만원? 3만원 밖에 안 넣네. 3만원에다 입에 치면 웬만해선 털로 안 해요. 어지간히 정신 나간 친구 아니면은 입에 친 털로 안 오니까 갑시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빠른 말 들으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자요. 내일 봅시다.